두 디스크를 겹쳤을 때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다이나믹 부산 이런 거 아니야? 딱 보기에? 아. 이걸 뭐지? 아, 이걸 겹치라고? 이거 해보자, 해보자. 영어인 것 같은데? 같은 색깔, 같은 글자야? 뭐, 그런 건 별로 없는 건데. 매직어 안 보여, 안 보여. 눈 이렇게 뜨면 돼. 이걸 합치면. 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겹쳐도? 그냥 합친 게 아니라 돌려야 될 것 같아. 그치, 그치. 어. 아니야. 아니, 이게 대놓고 그냥 겹치면 되는 거 아니야? 거예요? 그냥 겹쳐. 그냥 겹쳐? 그냥 겹치면 그냥 겹치는 거 아니야? 안 보여. 아, 눈 아파. 그, 같은 색깔은 같은 색깔끼리 겹쳐지고 그런 건 있어요? 색깔이 같은 글자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나 따라해야지. 어지러워. 아, 진짜 어지러워. 아유,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아, 왜 생각을 해? 이거 약간. 이게 뭐야? 마지막에 S만 알겠다. Y, S, D. 어, 나 아랍어처럼 되고 있어. 하나하나 그리고 있는 거야, 이거? 약간 그, 한나푸드 뭐 이거. 케밥집에 써있는 그런 글씨가 나오네. 그래, 할랄푸드 인증 마크 같다. 단어일지 뭐 그림일지 모르는 건가? 아, 신재평 씨. 아, 마이예요. 두 손을 모으고 계신데 풀었나요? 예. 아, 진짜? 아, 진짜? 하. 좀 밸런스 붕괴다. 야, 이거 진짜 너무한다. 사기 캐릭터야. 이거 미리 뭐 공개한 거 아니죠? 이장원 지금 밀리고 있어요. 상관없거든요? 우리 팀이거든요? 아, 되게 어색하거든요, 지금? 둘 중 하나만 이겨도 우리가 이긴 거거든요? 저도 아직도 어색해요. 그러니까요. 네. 신재평과 이장원의 대결입니다. 이걸 풀었다고, 신재평. 잘 모르겠어, 진짜. 자, 이것까지 풀면은 오늘 녹화는 빨리 끝나겠네요. 신재평이 오늘 너무 좋은데요? 풀 때까지 하는 거 그럼요, 우리 몇 시간씩 풀어요. 한 문제가 나 뭔지 아까 방송에 막 5분 나가고 그래. 알았다고요? 네. 하지만 늦었습니다. 뭐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 메리 크리스마스. 타일러? 뭐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뭐라고? 그거 맞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맞아요? 일단 신지평 씨의 답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저도 네, 같은 단어. 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요? 예. 이장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요? 어떻게 저게 메리 크리스마스? 대박이다. 아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 이가 겁나게 이게 얍삽하게 생겼어요. 알도 저렇게 쓰기가 어딨어. 알이 어딨어, 저게. 저 CHR 저 잘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어, 별 4개짜리 했으니까. 아, 재평은 다 맞춘다. 진짜 다 맞추는 걸 떠나서 너무 빨리 맞춰. 목이 앉으니까 저는 방송으로 볼 때는 저분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엄청 잘하고 싶어지네요. 그치, 왜 앉지?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그냥 풍대는데? 아, 그냥 저렇게 열심히 하지? 맞네.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은연중에. 그냥 아니, 보면 답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몰라? 그런 게 아니라. 머리를 쓸 일인가? 저는 근데 사실 저랑 장원이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장학 퀴즈잖아요. 내가 웃기기라도 해라. 계속 얘기해봐. 계속 해봐. 들어가 봅시다. 얘기해봐요. 김지석 씨가 사실 정말 제일 뇌생남이 아닌가. 아, 왜요? 알아보고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 저건 연기다. 저건 연기다. 아, 이게 연기가 아니면 정말 야, 이 정도로 엉망칠 수 없다. 저렇게까지 웃기게 틀릴 수는 없다. 오늘도 지금 이거 라이브를 보고 있으니까. 아, 뭐야? 열어라. 외양간도 다섯 개잖아요, 저렇게 하면. 외양간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하나, 둘, 셋, 넷. 김민석 씨 진짜 얘는 천재가 돼. 하나, 둘, 셋. 두 번, 세 번 꽈서 사람을 보내네요. 형, 혼내줘요. 형, 혼내줘요. 네, 방금 영광 혼내줘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웃겨. 좋습니다. 센데. 어쨌든 뭐. 센데? 팬입니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아유,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한국 초등학교. 모든 각은. 아, 나 이런 거 했었는데. 어? 어, 나 이거 알 것 같아. 자. 어? 자. 블레 길이? 아, 어, 어, 너, 잠, 어, 그릴 시간 없어. 아, 어, 아유.
그러면서 막, 아, 얘 품을 안 돼. 잠깐만. 이게 지 그리고. 아, 잠깐만. 가만 있어. 빨리. 그 밑에 없는 거야? 자. 아, 뭐. 저는 저 5랑 8 사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 가루. 저거 안 구해도 돼요? 아니, 당연히 보이지 않아? 언제? 3이에요? 이런 거 보통 다 40 하실 거예요. 40이요? 2인데? 어, 근데 풀이를 모르겠어. 왜요? 풀이. 왜요? 이게 문제 아시잖아요. 어. 저는! 그러면 얘랑 얘랑. 40. 풀이. 자. 감으로. 아, 나도 들었어. 랩머니가 40이라고 하는 거 빨리. 뭐야? 난 이거 봤어. 나도 다음 얘기를 하려 적어놨어, 일단. 적어놨는데. 10개? 아, 뭐야, 이거. 또 아기 상해보다. 아, 이거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니네. 14. 진짜 잘린 사람. 초등학교 문제인데. 누가 스튜어디스 할래요? 이게 여기가 2인 건 알겠어. 그러니까. 그지? 아니에요. 거기 왜 2야? 거기 2면 2야. 안 되죠. 39가 돼요. 아니, 스튜어디스. 4만? 그걸 알 필요 없잖아. 아, 4만?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3인가? 그러면 여기가 3이야? 아, 자, 가면.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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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쉬고. 쉬, 쉬. 내가, 야! 조용히. 조용히 해. 진짜 조용히 해. 지석 씨 앉아주시고 저 서 있을래.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퀘스팅 전쟁. 자, 이게 아니 이거 끝에 뭐 안 풀리죠 왜? 어? 풀었어. 아니지 이게 근데 진짜. 그럼 이게 5, 7, 5, 5. 어? 그렇지. 아, 벌써 봐.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니 근데 오래 걸리지 그런 거 같은데요? 아 정말? 아, 가만 있어. 나 줘. 아니, 나 줘, 기호야. 아, 하지 마, 하지 마. 줘. 아, 하지 마. 차라리 빨리.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분명히. 맞나? 정말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그 내리면. 하지 마. 하지 마. 내리면. 그지? 아니, 정답 뭔지 맞췄잖아. 이거 더해서 7. 그래, 그 나도 했어, 그거는. 더하고 얘 5. 뭐? 얘요. 5. 어. 근데? 여기도 5죠? 그거 5지. 더하기 5. 이건 뭐야? 그럼 여기가 8인데, 여기가 5면 3. 3. 그러면 여기도 3? 그러면 더하기 3. 탈락! 자! 내가 볼게. 자, 잘 봐. 5를 일단 더하고, 일단 넣고. 어, 7 넣고. 8 넣고. 8. 그래. 8 안 넣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걸 생각해. 요거. 어, 잘렸구나. 요거를 네. 더하면 7이잖아. 아. 요거랑 요걸 넣어야 되잖아. 근데 어. 이규 씨가 이거 얘기했잖아. 왜 8? 아, 이거 4 아니야? 8? 아, 이거 4 아니야? 왜 4야? 아니야. 요거랑 요걸 넣어야 되잖아. 근데 어. 이규 씨가 이거 얘기했잖아. 왜 8? 아, 이거 4 아니야? 왜 3이야? 아니, 왜? 이 친구 아주 그냥 아주 사람 치겠네, 이 사람! 내가 풀고 있는데! 어? 이 친구가! 아이, 그림을 좀 이렇게. 기호야, 잘한다, 기호야! 그 친구가 지금 사람을 크게 좀 시원시원하게 그려야지. 3 아니야? 일단 이게 돼 있죠? 응. 그러면 이게 쭉 8. 응. 그러면 응. 이렇게 내려서 여기 5 나온 건 있겠, 알겠죠? 오, 네. 오케이. 네. 네. 그러면은 얘를, 이 변을 일로 보내요. 어? 이 변을. 아, 일로. 그리고, 어. 이거를 위로 올려요. 그럼 이만큼 오겠죠? 어. 그리고 얘가 똑같은 변이니까, 일로 붙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 아니,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13 곱하기 2 더하기 아. 7 곱하기 2는, 40. 40. 명쾌한 풀이네요. 아, 뭐, 드라마. 여덟 개의 크기와 같은 정사각형 종이들을 겹쳐놨어요. 이 중에 가장 밑에 깔린 종이는? 뭔 말이야, 이게? 뭐? 접으라는 거 아니야? 지금 겹쳐놓은 거잖아요.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을 겹쳐놓은 거잖아요. 아, 정사각형을 겹쳐놨대요. 정사각형. 제일 밑에 있는 게 뭐냐고. 하석진이 제일 좋아하는 문제 아닙니까? 아니,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크기가 같다고요? 아니, 크기가 같다고, 여덟 개가. 이게 어때요, 크기가 같아요? 근데 일부만 보이는 거잖아요, 몇 개는. 아~ 맨 밑에 뭐가 있냐고. 아~ 이건 완전 공간 지각 능력이네. 7 아니야? 이건 맨 위에 있고, 그 두 번째는 봅시다. 뭐 두 번째까지 알 필요는 없지 뭐, 사실. 아, 6이 더 위에 있고 있구나. 아니야, 6이랑 1은 같은 층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 6은 7, 8 밑에 숨겨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7이 제일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2 아니면 4 아니면 6 아니에요? 제일 면적이 좋게 보이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나는... 아니, 크기가 조그마하게 더 밑에 있는 걸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2 아니면 4 아니면 6이잖아. 네. 2는 8 밑에, 8 위에 있어, 근데. 2가 8 밑에 있다고요? 2는 8 위에 있다고요? 그렇죠. 8이 밑에 있는 거죠. 이거 정답은? 나 말해도 돼?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풀고 있어, 풀고 있어. 하석진이 풀게 놔두자. 풀고 있어, 나 지금. 오케이, 다 풀었어, 다 풀었어. 오늘 다들 예민해. 다 풀었어. 색깔이 의미가 없는 거죠? 색깔 의미 없는 것 같아, 그냥. 중요치 않은 것 같아. 그냥 구분만 하라고. 다 팔 아니에요? 다 팔 아니에요? 나도 팔. 저도 팔. 나도 팔. 왜요? 그냥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 누군가 위에 이렇게 이런 이렇게 하면은 자 하석진 씨 머릿속으로는 다 했어요. 띵띵띵띵띵띵 해가지고 팔 시청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아니 근데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돼? 8번부터 하나씩 놔줘요. 8번부터 하나씩 놔. 아니 7번이 왜 8번 위에 있냐고요? 자 이장원 이게 설명을 해줘야 돼. 이런 8번부터 네. 하나씩 놔주세요. 진짜 형 말쳐. 8번 오케이. 8번 놨어. 그 위에 이렇게 이게 2번이에요. 2번을 놔. 그 다음에 그 위에 5번을 5번이 놨어. 또 위에 있네요, 그죠? 네. 5번이 5번을 놔. 그러면 이게 지금 2번이고 이게 8번이에요. 그렇죠. 그 위에 4번을 놔. 4번을 놔. 4번이 놔. 4번을 놔. 어수선하게 또 겹쳐졌어, 4번. 네. 그 놔. 위에 3번을 또 놔. 3번을 또 놔. 또 라인으로. 이렇게 놔. 6번을 놔. 3번 놔. 어지러워. 3번 놨어. 3번 놔, 6번 놓고, 7번 놓고, 1번 놔. 6번 놓고. 6번을 그 위에 놔. 네. 아, 근데 이렇게밖에 풀이가 안 돼? 이렇게밖에 안 돼. 그리고 7번이 그 위에 있겠네. 그다음에 7번을 또 놔. 얘네 순서대로 사이좋게 쌓이는 거 아니야, 결국에? 네. 1번이 맨 위에 올라간다. 서로가 서로를 밟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네. 그럼 저 모양이 나오는 거야. 1번. 그러니까 8번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주르르르 이렇게 놔져 있네. 설명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게 제일 좋은 설명이야. 이렇게 제일 완벽한 설명 같은데요, 이게? 근데 이런 문제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맞물려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정말 입체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요. 예, 머릿속으로 굴려보는 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 보여요. 네, 이거라도 해보자. 아, 이거 좀 머리 준비가 안 보여. 다 찾아야 돼? 아, 어지러. 나 이거 못하겠어. 남준아. 정답! 풀어서 나 알려줘. 어, 진짜 모두 정답? 찾으세요. 모두 B. 찾으세요. 다 찾아야 돼요. 아, 다 찾으라고? 다 찾아야 돼. 아, 그래? 에이, 다 찾는 건 너무 싫어. 꼭 하나씩 빠지더라고. 2이야, 저거? 생맹 올 거야, 생맹. 새송이를 곱게 접어서 물감으로 예쁘게 색칠하고 굉장히 신경질적인데, 다들? 알록달록 꽃색칠 꼬리 달아 비행기를 만들어 졸리고 답! ACH? 응, H도 맞아. AC까지는 찾았는데. 와, 빠르다! 이거는 좀 빨리 돌아가더라. 대박이다. AC 하고 있었는데 이제.